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깔끔하게 세 수만에 이기는 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마가 이쪽으로 가서 마장을 쳐야겠죠? 멍군.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무심코 이렇게 포장을 쳐버리면 상에 멍군. 나가서 그 다음 수가 이제 한해서 아, 둘게 없어요. 여기도 안 되고 이쪽 장도 안 되고 아, 장군을 못 치면 지는데요. 예, 졌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요 상을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장 치고 올라갈 멍군. 때 포장 치는 게 아니라 이 상이 못 나가게 차로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그럼 포로 잡을 멍군.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포장을 치면 상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세 수만에 끝납니다. 다시요. 피해갈 수 없어요. 멍군. 이건 피해갈 수 없죠? 멍군. 그 다음에 포로 포장 치면 외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세 수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